여기 중간 현수막. 이 친구도 월드아트 엑스포에 있던 몰랐니? 우리 고양이들 보이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7층에 입구. 7층에 엘리베이터로 딱 내리시면 지금 이 친구들이 보여요. 얘들도 그 배달 사고로 인해서 여기로 일단 왔는데 이것도 거울 셀카존입니다. 네, 여기 7층 옥상에도 입구에 이렇게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입장해 보겠습니다. 짠! 우리 갤러리 몰랑의 자랑 옥상 뷰입니다. 연남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를 자랑하는 옥상이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예쁜 조화들이 더 들어올 거예요. 조화 나무들이.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마시멜로 덩어리 같은 하얗고 뽀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색을 안 넣고 초록색 받침대로 이렇게 해서 만든 몰랑이 로고와 몰랑이고요. 밑에 약간 마카롱같이 디테일이 있는 숯불 받침대가 있는데 여기에 자꾸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초록색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다리 걸치고 올라가거나 특히 이 가느다란 이 녀석 위에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는 친구들 제가 봤어요. CCTV로 실제로도 보고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런데 여기 M자도 자꾸 올라가시고 진짜 여러분 다쳐요 다쳐요. 이게 놀이터가 아니에요. 놀이터는 안전한 기구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장식용 소품이기 때문에 엄청 단단하고 튼튼하고 무겁고 그러지 않아서 정말 정말 제발 조심해주세요 여러분. 네, 주의사항은 끝내고요. 이 뒷좌석은 다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방해되지 않도록 등 돌려서 밖을 볼 수 있게 좌석을 마련 해놨고요. 여기도 정말 앉아서 뷰 보기가 너무너무 좋죠. 여기는 처마 위치라서 그냥 간단하게 작은 의자들로 놨습니다. 이 의자들도 조금 더 크고 편한 의자로 바꾸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 벽에서도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에어컨 실외기 막는 가벽이 조금 재미없어 보여서 몰랑이들로 패턴을 넣어봤습니다. 여기도 사진 찍으면 예쁘게 잘 나와요. 이제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제가 제일 애정하는 7층 공간이고요. 지금 여름이니까 한껏 여름 느낌 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역은 여기 무더기 몰랑이들, 몰랑이 떼가 있는 이 하얀 공간이고요. 여기 사이사이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미니 해초 방석들을 놨습니다. 짠,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예쁜 휴양지 컨셉 포토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화와 소품들과 가구들을 다 취향을 때려박은 곳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깡 소품들하고 예쁜 패턴의 담요 뭐 이런 것들, 우쿨렐레 저런 바구니,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넣어놓은 에기스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피우피우 들고 사진 찍고 싶은 마음 정말 정말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깨지면은 얘네는 사물이지만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렇게 주의사항을 제발 옮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적어놓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친구를 들고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서 얼른 찍고 다시 이 자리에 원상복구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꾸 주의사항만 말하게 되는데 여기가 저희가 키즈카페가 아닌데 어린이 손님들이 많아서 약간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 어린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키즈카페처럼 안전장치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서 계속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서 스텝이 자꾸 서성서성거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자꾸 아유 예쁜 말만 하고 싶은데 계속 주의사항 위주로 말하게 돼서 안타깝긴 한데 여기는 제가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만든 공간인 만큼 물랑이들이 좀 가볍고 만지기 쉽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영상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작권 때문에 소리를 없애버렸는데 여기 좀 앉아서 쉬었다 가실 수 있고 배경에 여기 분위기와 딱 맞는 휴양지 컨셉의 영상과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여기는 스텝 구역이니까 이렇게 막아놨고요. 파티션으로 올라오시면은 조금 시원한 곳에서 쉬었다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7층도 꼭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갤러리 몰랑 저희가 본계점인데도 이렇게 너무 늦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좀 약간은 더 정돈된 상태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고 제가 동시에 팝업스토어랑 콜라보 같은 거 준비도 3개, 4개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좀 늦어지게 되긴 했어요. 그래도 사진으로는 열심히 보여드렸는데 영상으로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공간은 카페라던가 이제 식음료가 되는 매장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우리 몰랑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소소하게 아 여기 몰랑이가 있네 몰랑이랑 좀 쉬었다 가야지 하는 그런 약간 호텔 로비인데 몰랑이로 꾸며져 있는 정도의 느낌 좀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키즈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많이 부족한 점 미리 인지하고 오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손님들, 어른 손님들 모두 모두 다 환영하고요. 오셔서 충분히 몰랑이와 몰랑이의 그 감성을 즐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한번 리뉴얼 전체 싹 하고 두 번째 테마로 인테리어 전체 바뀌었을 때 또다시 소개를 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